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저는 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30년 동안 식물의 개화, 꽃이 어떻게 피지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식물과학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서울대학교 교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악 캠퍼스에 느티나무가 가장 아마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교목이라니까 이 느티나무라는 식물이 어떻게 생겼나 뭐 이제 꼼꼼하게 관찰을 좀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느티나무가 참 수려한 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그런 어떤 피목하며 가지들이 이렇게 쭉 뻗어서 만들어내는 그 식물의 그런 형태. 그 형태가 굉장히 우아하고 이제 품이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느티나무를 좋아하고 있고요.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느티나무는 시골 마을 어디나 보면은 수백 년된 느티나무들이 있고 이 편안한 그런 어떤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식물나무가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넉넉함이 좋아서 느티나무를 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어떤 만화가가 그린 저 삽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삽화에 꽃을 해부하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닌 것이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삽화가 있던데 정확하게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꽃이라는 건 이제 연구 대상이니까 꽃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자적으로 또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연구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실 수가 없겠지만 그 꽃기관, 뭐 꽃잎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정교한 그런 어떤 형태에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꽃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기관이구나. 뭐 그런 측면에서 관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개화 유전자로 세계 최초로 이제 클로닝한 유전자가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유전자인데요. 이 개화 유전자는 정확하게 식물이 피어야 할 계절에 필수 있게끔 해주는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를 통칭해서 개화 유전자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된 개화 유전자는 아마 100여 종 이상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루미니 디펜던스는 이미 제가 발견하고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도대체 어떤 물리학적, 생화학적 기작을 통해서 개화 시기를 결정하지라는 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루미니 디펜던스가 어떤 기능을 해서 개화 시기가 조절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특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마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올해는 봄꽃이 빨리 폈다, 올해는 봄꽃이 늦게 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개화 시기가 꽤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봄꽃의 개화 시기가 굉장히 이제 빨라져 있는 상태이고요. 심지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요즘 보면 늦여름이면 이미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마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지금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개화 시기가 빨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특별한 기관은 없고요. 우리 인간과 달리 식물에는 그런 어떤 신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감각 기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식물도 환경을 인지를 하죠. 그런 환경 인지가 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빛을 식물이 인지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빛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적색 빛을 인지하는 광수용체, 청색 광을 인지하는 광수용체, 그다음에 UV 라이트조차도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로돕신이라는 한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빛과 사물을 이제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식물은 적어도 네 종류의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네 개의 눈을 가지고 있네. 뭐 이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식물의 감각 기관은 없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일반인들한테 생물을 분류해보라고 그러면 대개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도 굉장히 많고 또 연구비도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생물학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동물 쪽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생명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식물은 연구자 숫자도 적고 그리고 연구비도 사실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어야 할 그런 어떤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은 생물체가 식물이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생물체 자체로서도 식물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녹색의 그런 어떤 편안함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숲속을 걸을 때그 피톤치드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되게끔 해주는 뭐 그런 어떤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존재가 식물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생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뭐 대략 한만년 정도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 년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의식 주세 가지를 다 제공해 온 것이 이제 식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식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아마 인류 인구학자들이 이제 2050년쯤 되면은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인구가 적어도 한 100억쯤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 현재의 작물 생산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이제 그야말로 식량의 위기가 째깍째깍째깍 다가오는 그런 어떤 위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식물 더 나아가서 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작물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실제로 이라 교수의 식물학 산책이라는 책을 다 썼습니다. 써서 원고는 다 썼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립 출판사에서 그림을 이제 조금 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늦어도 아마 3월 달 안에는 책이 출판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식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혹은 교양 과학적인 측면에서 식물을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강추드립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세포 생물이라는 전제 조건을 빼버리면 당연히 식물이 동물보다 나중에 진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체가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얻으려면 움직여야지 되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물이 먼저 형성이 되었을 테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광합성 세균들이 진화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광합성 세균을 잡아먹은 동물성 세균이 이제 광합성 세균하고 같이 이 세포내 공생을 이제 영원히 하게 된게 결과적으로 이제 식물로 진화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그 단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그게 설명이 가능한데 다세포로 오게 되면은 동물이 먼저 출현을 했을까? 식물이 먼저 출현을 했을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화학적인 증거도 사실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세포 생물로서의 동식물 진화는 식물이 보다 더 빨리 다양하게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냥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보다 쉽게 번식을 할수 있을 테고 진화의 추동력 중에 굉장히 큰 추동력이 이제 번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세포 생물로서는 식물이 먼저 진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예, 세포벽 진화를 얘기할 때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에 와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스스로 얻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을 것 같고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한 군데 정착하는 이제 굉장히 게을러진 거죠. 그런 어떤 게으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문제는 항상 포식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 포식자들이 이제 식물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세포벽과 같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어떤 구조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세포벽이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세포벽은 워낙 단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더 이제 강화가 되나 일종의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런 어떤 고착성 그런 어떤 생물체로서의 식물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 강연은 식물이 어떻게 사계절을 인지해서 즉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인지를 해서 아주 적절한 계절에 꽃을 피우느냐 라는 주제를 강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는 식물, 여름에 피는 식물, 가을에 피는 식물, 제각각 식물들마다 다 서로 다른 계절에 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환경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환경을 인지한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생리학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무언가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 어떤 유전적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할까 합니다.